위에서 언데드랑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. 자, 딱 풀렸네요. 조절 조금 잘못했다. 자, 여기서 화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대기 탄 다음에 여기서 은유석으로 반격을 뺀 다음에 자, 이제 크루세이더로 공격. 자, 16마을이기 때문에 잘 싸울 거예요 아마. 자, 두 마을이 남았죠? 근데 또 안 돼. 이렇게 일단 마무리 됐고요. 중급 심령술. 이 맵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뭐 그런 걸 하나 배웠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먹어주고. 자,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자원이라던가 병력 그런 건 필요 없어 보이는데. 누구야? 잠깐만, 이걸 뭐야? 깜짝 놀랐잖아 이 자식아. 아니 감히 스켈레톤 한 마리로 나를 놀래켜? 자, 마나 없고요. 피해 공주님 걸었습니다. 자, 노포까지는 부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. 등대. 그리고 이 지하에 아마 적군의 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. 자, 우리 우럭이. 우럭이 가서 순간이동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 아이슬리 올라가서 얘한테 마법 배워주고 얘한테 요걸 줍시다 이제. 이 아이슬리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,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. 자, 너 해고다. 영웅 많이 있어봤자 지금 시점에서는 복잡하기만 하지 할 거 다 했는데. 자, 풍차 들려주고요. 타르넘 계속해서 이렇게. 자,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타르넘을 지하로 보내야 되는데 지하로 갈 수 있는 관문과 지금까지 타르넘이 하면서 안 찍은 거, 그 스테이지 올라간 장소 중에 안 찍은 거,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 배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요거 안 했죠. 요거 안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안 한 게 있었어.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? 또 안 한 게 요거 안 했죠. 요거, 요것도 안 했고. 자, 그리고 그 부하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여기부터 먼저 갑시다. 알렉산드레타로 가가지고. 자, 알렉산드레타 가서. 자, 여기서 뽑아갈 만한 게 없네요. 일단 마법사 길드 4레벨이네. 뭐야 이럴 수가. 와, 씨, 부활이 이미 있었어 여기. 아, 괜히 키웠네. 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안 키웠잖아 임마. 아, 뭐 다른 마법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. 아, 의미가 없었다. 알라마를 키운 거는 매우 의미 없는 삶이었다. 매우 쓰잘데기 없었어. 자, 어쨌든 간에 타르넘 와가지고 요렇게 방을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요거 슬레토스인가 뭔가로 가서 일로 가서 여기서 일단 마우간 들리고요. 자, 병력 뽑을 수 있는 게 많이 모였네요. 여기서 요거 합쳐주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합친 다음에 전사 뽑아서. 자, 전사를 파티에 넣고 요렇게 가서. 야, 이동력 죽인다. 역시 주 영웅이라면 이래야지. 아우, 네, 우리 쿠르네코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필요없는 템을 경험치로 태우죠. 아, 희생의 재단에서? 잠깐만요, 저 희생의 재단이 그냥 몬스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. 역시 몬스터네요.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목표하던 거를 딱 앞에 냅두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태워버려야겠네. 자,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 지하에 뭐가 있을까요? 지하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요? 나가은행이 있네요. 나가은행 있고. 자, 여기서 지하로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야 되나? 무조건인가? 이런데 뭐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한번 가보자. 마국간 갔지? 오케이. 자, 이런데 가고. 활활. 자, 여기서 이런 거 못 뽑아봤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넘어가고. 자, 넘어가고요. 순간이동 써서 섬으로 못 들어가나요? 아, 그 순간이동이 그 차원의 문이 아니고 그 템포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차원의 문이고 순간이동은 전투시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자, 퀘스트 가드가 있는데요. 이게 아마 타르넘이 와라, 아니 타르넘 아니죠, 크래킥이 와라 뭐 그런 거일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염병장이 있네요. 가서 간단하게 쓱 하고 썰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필요 없어. 안 뽑아. 여기 빨간 텐트 있네. 자, 알라마 그리고 나머지 애들 더 이상 이제 의미 없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역시 크래킹만 통과시키네. 자,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그냥 한 애들만 하고 우리 두 마리만 정찰용 영웅이랑 크래킹만 하고 빠르게 게임을 진행시키겠습니다.
라운지 받아주고요. 올라가는 창문을 좀 열어주고. 역시 여기도 소용돌이가 있었네. 역시 예상대로. 자,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이제 할 거 다 했죠.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슬슬 마법사 길드를 전부 다 4레벨까지 올리자. 5레벨까지는 아니어도 4레벨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4레벨까지 전부 다 올리고요. 자, 여기는 다음 턴에 이제 그거 천사 뽑아야겠네. 그리고 이렇게 유성폭풍. 유성폭풍 정도면은 굉장히 쓸모있는 스킬이죠. 잘 배웠고요. 그 다음에 3레벨 짓고요. 그리고 본성에다가도 마찬가지로 4레벨 지어주고요. 자, 여기서는 부활과 귀원, 기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다 있는 거. 자,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자. 유성폭풍 배웠고요. 여기서 싸그리 다 뽑은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뭐 그래가면서 진행하면 되겠네요. 자, 타르넘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이, 뭐가 또 모자라. 돈은 많은데 유황, 크리스탈. 아, 소원이 없구나 내가. 소원 왜 이렇게 없지? 네, 아, 타르넘의 얼굴이 바뀐 것 같다고요? 아, 네, 기분 탓 아니에요. 이거 제가 그 파일을 바꿔서 그래요. 원래 이 얼굴이 뭐냐면은 히어로즈 크로니클즈라고 하는 확장팩에서 크로니클즈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영웅, 타르넘이라고 하는 영웅인데 그 영웅의 얼굴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원상복구를 파일을 되돌려놓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자, 그 다음으로 화이트문 요런 데는 뽑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일단 마법만 배우자. 자, 차근차근 하나씩 다 들려주겠습니다. 자, 게이트웨이는 일단 필요 없고요. 게이트웨이 말고 일단 제일 처음성 가서 여기서 4레벨 배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캐슬레투스 가서 여기서도 4레벨 배웠고요. 온 김에 유닛을 뽑으려 그랬는데 하필 또 7일차고 뽑을 게 없네. 자, 7일차란 말이지. 그럼 일단 다 뒤지고 일로 돌아오자. 자, 코너스톤 가서 여기서도 4레벨 배웠습니다. 귀환과 광분 이렇게 배웠고요. 그 다음에 여긴 뭐 보자. 그리핀이 똑같네. 자, 그리핀을 합쳐주고요. 마음 같아서는 병력을 놓고 온 다음에 다 뽑아가지고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할 거 다 했죠. 이제 캐슬레투스로 돌아가고요. 여기서 마나 채우면서 다음 턴에 천사랑 다 뽑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지옥의 동굴이네 주간. 아니, 동굴인 뭐 있어봤자 뭐. 자,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천사 두 마리 그리고 연병장 크루세이더 이렇게 싸그리 다 뽑아주고요. 이 정도의 병력이면 아마 엔딩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게이트웨이 가서 여기서도 천사 두 마리 그리고 이것도 뽑아주고 크루세이더 그리폰 공수 다 뽑아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힐포트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. 자, 코너스톤으로 귀환 타서 돌아가고요. 여기서 올라가 봅시다. 아, 이거 인첸터를 또 안 뽑고 갈 수가 없는데 인첸터를 뽑아줘야겠죠. 인첸터를 뽑아주고. 아,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턴을 막 넘기다가 마지막에 상대해야 되는 녀석이 예를 들면은 막 드래곤 한 50마리 뭐 이런 거였다면은 이게 시간을 끄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짓인데 이럴 되나 모르겠어. 네, 마나 채우고 하세요. 일단은 배를 타야 되는 곳이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. 여기가 아니고 여기. 자,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근처에 우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나? 네, 드래곤 50마리라던가 막 그러면 조금 낭패인데 물론 뭐 사람 머리가 있으니까 잘 싸우겠지만. 자, 턴을 쭉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한번 여기서 배를 타고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여기서 타면 소용돌이로 갈 필요 없구나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배를 탄 거는 적들이 타고 온 거를 뺏어 탄 거구나. 오케이, 좋네. 일로 와서 자, 턴 넘기고요. 자, 쭉쭉 갑시다. 쭉쭉. 더 이상 이제 유닛은 필요 없어. 여기는 뭐야, 안 털었어? 아,
아니 지금 게임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거를 왜 내포스가 적들이 여기를 못 왔었나? 어쨌든 간에 요렇게 간단하게 쓱쓱 물어주면은 막 2000, 3000, 4000 이런 피해가 뜨면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레벨도 올랐네. 공 하나 올랐고요. 일단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위에부터 한번 봅시다. 행운. 야 역시 드워프 잘 버텨. 역시 드워프가 잘 버티죠. 자 드워프 오두막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거 있는데요. 신경 쓰지 말고요. 올라가서 이렇게 돈 나오는 곳이나 조금 상대해가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적이 들어가긴 했는데 나가라 나가라고 해서 아니 그게 무슨 그렇군요. 역시 시청자는 방장을 닮는다고 하던데 다들 저를 닮으셨네. 여기 뒤에 있는 금도 먹어주고요. 자 마찬가지로 다 뒤져주고요. 자 요런 거를 쳐주는 이유는 굳이 지금 이병력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쳐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이란 사태에 대비해서 그 마지막에 뭐 드래곤이 막 100마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주는 거고요.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도망가네. 어딜 도망가 임마. 자 감히 어딜 도망가. 가서 이렇게 쓱쓱 썰어주면은 순식간에 9마리 남습니다. 그 200마리 있던 드워프가 9마리 남았죠. 그리고 여기부터 가봅시다. 네 드래곤 1000마리 나와라. 1000마리라뇨. 1000마리는 그건 제작자 미치지 않는 한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?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가들을 괴롭혀 줘가면서 이 나가의 은행이라는 곳이 나가 사회생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놓은 은행을 털어버리는 건데 주인공이 굉장히 좀 무자비하죠? 여긴 뭐 올라가면은 어디지? 여긴 아닌 것 같은데 길이. 자 여기가 어디? 여기가 골드 드래곤 있는 곳이구나. 열댓마리. 열댓마리는 껌이지. 열댓마리 지금 부프에 붙이라고. 자 이렇게 일단 잡아버리고요. 수은. 자원 각 5개랑 돈. 2만 골드. 많이 주네. 아자자 파팅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위에 시체도 좀 지져주고 그 다음에 결국엔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네. 역시 퀘스트 카드가 있으니까. 아이고 뭐 더 가만히 있어. 자 가서 여기를 뚫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도 경력 좀 있었지. 이거를 주겠습니다. 이렇게 주고요. 자 크래키 이제 출발. 이렇게 관문을 지나서 다수의 유령 드래곤. 자 고스트 드래곤이 나왔는데요. 저게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.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. 뭐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. 야 50마리네. 야 진짜로 드래곤 50마리 나왔네. 근데 다행인 거는 하필 또 드래곤 중에서 그지 같은 고스트 드래곤이 나왔다는 거죠. 자 고스트 드래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도나를 걸어주겠습니다. 자 고스트 드래곤은 쉬워요. 에이스 걸었고요. 자 오죠. 가서 일단 노포로 이렇게 노포로 두 마리 잡아버리고 그 다음 크루세이더로 쳐도 아마 엄청나게 죽지 않을까? 치명 드래곤. 네 이제 부활도 되었으니까 야 막 죽네. 그냥 다 녹네 녹아. 야 네 마리씩 막 녹아.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그냥 끝내면 안 되지. 살리고 끝내야지. 여기 한 마리 죽은 거 살리고. 안 죽었지? 깜짝이야. 아우 노화를 걸고 있어. 깜짝 놀랬잖아.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한 대로 진짜로 50마리의 드래곤이 나오긴 했는데 하필 또 저게 고스트 드래곤이어가지고 아주 쉽게 손쉽게 잡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병사의 유각이 이렇게 몸통과 팔이 있네요. 몸통 팔. 아 나머지 세 개를 어디 가서 구하지? 네 에이저 50마리. 야 에이저 50마리 그 대체 뭔 수로 이겨야 돼? 중력장 걸고 버섯이 쓰고 막 반복해야겠네. 네 대천사 수염이 있어서 노화 잘 걸려요. 아니 그게 무슨.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뭔가 배를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하지? 배소환 있나? 없고 조망 하나 생겼다. 일단 돌아. 오케이 여러 군데로 이어져있구나 여기. 자 일단 여기도 수십의 유령 드래곤이 있는데요. 수십은 뭐 껌이죠. 자 18마리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마리를 걸겠습니다.
이렇게 두나를 걸어버리면 아주 그냥 바보 드래곤이 되죠. 이 고스트 드래곤은 왜 이렇게 약하게 해놨을까? 안 그래도 네크로폴리스가 세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건가? 자, 어쨌든 간에 뭐 의문은 뒤로 하고 이렇게 고스트 드래곤을 잡아봅시다. 여기도 두 조각이 있네요. 머리가 아까 남서쪽이랬지? 남서쪽 섬. 여기에 머리가 있다 그거지? 오케이, 좋습니다. 아, 우리 야매체킬 루이지님,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한 개 감사하고요.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해라.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머리통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. 쭉쭉 가봅시다. 네, 일부러 밸런스 맞춘 거 아닐까요? 다른 애들이 세서, 그죠? 그럴 것 같아요. 네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. 자, 여기서 이렇게 소용돌이의 유닛들을 다 버려버리고, 아, 맞다. 여기 온 김에, 잠깐만, 싸우는 게 있으려나? 잠깐만, 이거 유닛을 좀 가른 다음에 가고 싶은데. 마지막에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다. 자, 여긴데요. 9마리 남았네. 9마리 다 잃었네 다. 자, 여기죠. 이 뭐야, 이거밖에 안 돼? 자, 이걸 위해서 내가 여러 번 했단 말이지. 일단 내려볼까? 뭐 기습도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여기서는 로드를 해가지고 병력을 다 갈아버린 다음에 활활 태워서 경험치로 만든 다음에 끝내야겠네. 이런 젠장. 턴 하나 날렸다, 젠장. 네. 저주받는 동맹 영상 내리셨나요? 네. 저주받는 동맹이랑 그 다음에 네크로폴리스의 부흥, 이렇게 두 개 내렸어요.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내렸어요. 자,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희생의 재단에서 이게 다 되는구나 여기서는. 오케이. 이 희생의 재단이 재단에 따라서 안 되는 데가 있고 특정 것만 되고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 다 되네. 오케이, 좋은 데네. 자, 그냥 다 올리고 다 잘라버리자. 자, 필요한 잠깐만. 큰일 날 뻔했어. 완전 큰일 날 뻔했어. 이 미션 못 깰 뻔했어. 큰일 날 뻔했네. 자, 이게 실수하면 안 되죠. 이 미션 못 깰 뻔했어. 자,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싸그리 이제 버리겠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이거 팔았다가는 암시장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뜨는 걸 바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. 자, 이렇게 싸그리 팔아버리고요. 레벨업 했죠? 그 다음에 이제 유닛도 적당히 싸울 만큼만 남겨놓고 이렇게 적당히 팔아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팔아버리고, 그리고 공수 내비두고 20마리, 그리고 이것도 한 100마리. 자, 조금만 더 팔자. 레벨은 일단 마저 올려야지.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. 오케이. 자, 이렇게 29레벨이 되었습니다. 30레벨까지가 제한인데요. 마음 같아서는 그 유닛 다 뽑아가면서 여기서 모아가지고 다 뽑아서 30레벨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, 지금 이미 게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끝을 내야죠. 네,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아쉽네요. 혹시 다시 공략하신다면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있죠? 네,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. 저주받는 동맹. 자, 일단 가서 여기서 턴 넘기고요. 잠깐만. 근데 빨간 텐트가 있다는 거, 뭐야? 35분 뺏겼어. 자, 빨간 텐트가 있다는 거는? 빨간색? 뭐 더 있다는 건가? 나 병력 팔면 안 됐었나? 빨간색 보더 게이트가 없는데? 이상하다. 뭐가 남아있나? 이상하다. 얘가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빨간색 텐트가 대체 왜 있을까요? 네, 업로드 해드릴게요. 자, 그나저나 빨간색 여기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지금. 빨간색이 대체 어디에 숨어있는 거지? 자, 이 마지막인데 텐트가 나왔다는 거는 이 빨간색 텐트를 찍은 다음에
보더 게이트를 지나가면 뭔가 스탯이 올라간 장소라던가 아니면 예언자의 오두막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여기? 에이 설마 여기 있겠어요? 설마 저기 있으려고. 어 뭐야 저기 쓰던 애네? 자 요 녀석으로 한번 올라와 봅시다. 어 없네요. 빨간색 보더 게이트가 대체 어디에? 제가 지금 안 가본 곳이 없단 말이지.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지하 거긴데, 네, 유일하게 안 가본 데가 지하, 뭐, 요런 데인데, 뭐지? 자, 멀리치, 너로 정했다. 이리로 가봐. 여기 뭐, 없는데? 이리로 뭐,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여기 이어지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? 뭘까? 아무래도 여기서 배소환을 하는 건가 봐. 근데 배소환이 나오질 않았으니 이거 뭐 할 수가 있어야지. 자 타르면 배소환 있나? 어 없죠. 자 모르겠네요. 아 뭐 그냥 가자. 어 일단 이렇게 통과하시겠습니까? 라고 하고요. 요 녀석을 잡아버리면은 다음 미션을 이제 넘어갑니다. 자 잡은 다음에 다음 미션으로 가야죠 이제. 너무 요번 미션 많이 끌었으니까. 아 저기 이미 뚫은 거. 그럴 수 있죠. 네 그럴 수 있어요. 오케이. 자 이렇게 150마리의 본수가 있네. 그래도 숫자는 좀 많구나. 어쨌든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요. 자 마지막 전투는 아주 화려하게 아마겟돈 팔았지 참. 아 젠장. 원래 마지막 전투는 아마겟돈 막 뿌려가면서 불길 속에 싸워야 되게 재밌는데 아마겟돈을 못 쓰네요. 에헤이 이런 아깝다. 자 그럼 두나 쓰자. 문화를 쓰고요. 가가지고 쓱 하고 썰어주면은 이렇게 90마리가량이 죽었습니다. 가서 마찬가지로 물어주면은 40마리밖에 안 죽었네? 자 잡고 쓸데없는 치료를 썼네. 아 무슨 치료를 쓰고 있어. 자 요 녀석들은 지금 이동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, 2, 3, 4, 5 오케이 대기. 자 마찬가지로 크루세이더. 어우 기원 열 마법 잘 쓰는데 나한테 써도 기원이 있었으면 저렇게 썼을 거야 아마. 자 노포죠. 노포 크루세이더 치고요. 크루세이더가 진짜 화나면은 화가 나면 한번 화가 나면 겁나 무섭기 때문에 자 크루세이더를 치고요.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크루세이더 때렸어야 되는데 실수했다. 자 일단 8마리 나왔으니까 내비두고요. 내려와서 크루세이더를 좀 도와줍시다. 도와주고요. 네 저도 기원 있어요. 근데 저한테는 지금 필요 없어요. 자 공격 마법이 쓸만한 게 지금 별로 없죠. 언제나 씁시다. 쏘고 자 이거 돌진 보너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치면서 반격마를 주고요. 자 요 녀석이 마지막 영웅인가 본데 도망을 안 가는 거 보니까 가가지고 그 병력을 잃던 말던 그냥 다 이렇게 때려박읍시다. 어차피 마지막인 거. 자 어차피 마지막 전투 다 때려박겠습니다. 여기서 번개 쏘시고요. 가서 찔러주시고요.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. 거기다가 천산 죽지도 않았어요. 자 이거 쏘고 죽어. 불고 죽어. 네 마리 남았네. 가서 때리고요. 네. 자, 어차피 뭐 요 전투가 마지막일텐데 뭐 부활이 의미 있겠나요? 이렇게 쏘고요. 거기다 천산 죽지도 않았고 한 마리 남은 거 내비두고 요거 썰어주고 자 드디어 천사 한 마리 죽었습니다. 그리고 자 요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. 네 머리 조각 여기 있네. 전장의 수갑이 있었네. 근데 자 이렇게 머리 조각을 얻음으로써 요거를 전부 다 합체시킬 수가 있죠. 자 다섯 가지의 카드를 모아서 엑조디아로 합체! 이렇게 군단의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군대의 조각상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마을에서의 유닛 생산을 성으로 업그레이드한 것과는 상관없이 50% 증가. 그리고 필드에 있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. 이렇게 성장률이 증가되는 그런 아티팩트인데요. 마치 성계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이제 이걸 가지고 본성으로 돌아가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. 자 본성 이름이 저기 자 귀환을 써서 하트퍼드 이렇게 돌아가면 끝이 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귀중한 화물들을 확보했습니다.
당신의 승리입니다. 아니 확보했습니다가 아니고 확보했습니다요. 자 어쨌든 간에 다음 미션을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미션 뭐지? 어 겔루네. 오 겔루. 다음 미션도 재밌겠네요. 겔루 미션은 재미가 없는 게 없지. 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네크로맨서들을 격파해야 합니다. 겔루와 전투에서 패하면 시나리오는 실패로 돌아갑니다. 겔루는 이번 시나리오에서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가 획득한 경험치와 능력은 다음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라고 하죠. 자 난이도는 당연히 불가능으로 해야겠죠. 불가능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건 보너스를 얼마야? 2000. 그리고 생명의 펜던트. 자 이건 당연히 그린 드래곤이지. 선턴자 비용으로 그린 드래곤을 쓰고. 오늘 아침 나는 파일로경이 도약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. 누가 독을 탔으며 그가 어떻게 에브리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는지 조사해봐야겠다. 자 봅시다. 오늘 아침에 윌로우 글렌에 도착한 당신은 당신의 주인인 팔로레일 경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. 어 겔루의 주인이야? 어 우리 푸릉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엘프가 아니라 뱀파이어였다. 아 뱀파이어였구나. 독살당했다고? 어 파헤쳐야 한다. 자 뱀파이어가 엘프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 고위급의 직위를 갖고 있었네요. 아 푸릉님 별풍선 3개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자 램파트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제한 없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병력은 없고요. 자 문제는 이 우리 겔루의 겔루의 능력치인데 지혜, 응급처치, 항해술, 정찰, 대지마법. 야 정말 쓰레기 같은 것만 아주 골라서 배웠구나. 지혜랑 대지마법이랑 공술 뭐 이런 거 빼고.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미션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난이도가 임파서블이기 때문에 스킬이 구리면은 클리어를 못해요. 스킬이 구리면 클리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리셋을 해가지고 자 봅시다. 구리고요. 병찰수 공격술 응급처치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데? 응급처치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응급처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. 겔루 얼굴 왜 이럼? 네 겔루가 그린 랜턴이 됐습니다. 겔루가 진화해서 그린 랜턴이 됐어요. 자 일단 요걸 세이브한 다음에 한 번 더 돌려볼게요. 조금만 더 돌려봅시다. 쓰레기구요. 자 쓰레기구요. 그리고 물마법 쓰레기 지식도 달려있고 공성술에다가 병창술 탐색술. 이거 나쁘지 않다. 근데 아까는 여기서 그 공격술이 있었지? 자 병창술에다 탐색술 지혜 좋은데 다 좋은데 정찰과 응급처치. 자 리셋. 아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?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대지 지혜 재산 관리 필요 없어. 안 해. 병참 항해 재산 관리. 요번엔 응급처치가 없었는데 쓰레기. 대기 대지 이렇게 대기랑 대지가 둘 다 떴는데 요번엔 지혜가 없고요. 요번엔 돌머리고요. 대지 병참 항해 떴고요. 항해에다 방어에다 응급처치 쓰레기고요. 네 열 번만 더 해보고 보고하자고요. 물마법 쓰레기고요. 자 세 번 했죠. 이제 네 번째 쓰레기고요. 다섯 번째 대지 지혜 쓰레기고요. 자 여섯 번째 그리고요 행운 같은 거 이딴 거 좀 배우지 말란 말이야. 요번에는 지혜에다가 마법 속성이 두 개인데 근데 요번에는 그 병찬술이 없네요. 자 병찬술이 있지만 지혜랑 마법이 없고요. 아까 그게 제일 낫네. 자 아까 그게 제일 낫습니다.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쓰레기고요. 자 아까 그걸 로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건가요? 요거네. 오케이. 자 요거죠. 거기다 샤프슈터도 10마리 떴네. 요거는 아 이 응급처치 이거 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. 아 응급처치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 응급처치 자리를 대기마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 탐색술
요렇게 하면은 정말 최고의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. 근데 이 두 개 스킬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. 거기다 이 겔루는 샤프슈터